094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슈프리마 HQ입니다. 슈프리마 HQ은 는 동사는 2000년 설립되어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바이오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ODM 사업과 ID 솔루션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ID 솔루션 사업은 국내외 공공 부분 사업의 지문인식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사는 축적된 바이오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인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매출 비중은 바이오인식 시스템 등 약 90%, 브랜드 매출 외 10%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12월 ID 솔루션 및 융합보안 사업 부문, 동사, 존속법인, 과 바이오인식 시스템 및 솔루션 사업 부문, 슈프리마, 신설법인, 을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각국의 정보 주요기관 및 출입국 심사에 바이오인식 기술을 이용한 네이토넬 ID 구축, 자동 출입국 심사, 차세대 전자여권 발행, 전자투표용 유권자 확인 카드 발급 등의 공공사업에 참여. 대시 종속기업으로 ID 솔루션 제품의 국내외 판매업을 영위하는 슈프리마 ID. 지문인식 제품의 공공 프로젝트 수행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슈프리마 BV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보안 시스템 ODM 수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종속기업 슈프리마 ID 및 슈프리마 BV의 ID 솔루션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에도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양호한 수익구조 견지. 대시 보안기업 S1의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숙박업 소향 여권 판독기 공급 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슈프리마 HQ의 시가총액은 76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슈프리마 HQ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2입니다. 슈프리마 HQ의 상장 주식 수는 1047만 1840 주입니다. 슈프리마 HQ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슈프리마 HQ의 퍼은 6.1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0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0배, 18,5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 원, 67억 원, 6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 원, 121억 원, 137억 원입니다. 슈프리마 HQ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번지 83%이고 유보율은 4,897.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